boyfriend. Are you sure? No, no. Are you sure? 여기, 여기. Let's go. No. Don't waste time here. 이게 뭐지? Hello, how are you? Hi, what is this place? So it's a Mexican restaurant. At 9:30 we will do a party at nightclub. At 9:30. Oh, 9:30. Yeah. It's already start now. Can I take a look? Sure. Can I take a look? 이거 뭐냐? 어, 뭐야? 어, 잠깐만. 바이브 was good. 아우 야, 야 분위기 끝내준다. 야 낭만이 있는 곳이네. 야 라인 댄스를 추는데? 그게 뭐 약간 꼭지점 댄스 그런 거 아니에요? 모텔 멕시콜라. 아 여기도 멕시콜라구나. 아 여기 모텔 멕시콜라. 아, 여기 핫하네. 아 근데 멕시콜라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멕시콜라가 다른 데 또 있어. 짱구 쪽에도 있고 스미냑 쪽에도 있어요. 둘 다 있어. 근데 두 개 분위기 다 달라. 야 여기는 체크를 해야 되겠다. 방금 전에 그 분위기 좋았다고? 아 근데 거기 살짝 버퍼가 있었어. 아 근데 방금 멕시콜라 아 분위기 좋다. 아 스미냑 쪽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볼 것들이 꽤 있네. 사람들이 순수해 보였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감성이 아닌데 저 완전 그냥 약간 90년대 감성이야. 아 깜짝 놀랐네. 일단 요 근처 한 바퀴 쫙 돌아봅시다. 한 바퀴 쫙 돌고 거기 보니까 지붕 있는 곳은 신호가 안 터져. 근데 지붕이 없는 쪽은 신호가 터지거든요. 이따가 만약에 거기 상황 봐서 지붕 없는 쪽에 가서 일단 여기 한번 둘러보고 다른 데 또 많으니까 한번 둘러봅시다. 여기 뭐 쇼핑도 있고 보니까 여기도 띄엄띄엄 좀 이렇게 분위기 잡힌 그런 뭐 레스토랑이나 바 이런 데들이 많네요. 저쪽에 W인데? 여기 W 호텔이라고? 여기 제가 7년 전에 와서 묵었던 데인데 W 스미냑 여기 제가 묵었었던 곳이에요. 와 씨 여기 인터넷 절대 안 됐는데 버퍼 장난 아니었는데 와 지금 방송 되네? 어? 여기 유명해. 내가 알기로 여기 되게 유명해요. 여러분들 들어가서 칵테일 한 잔 어떻습니까? Excuse me? Is this a club? Yeah. It's a restaurant and a club. 아, restaurant and club. 아, 한번 가보자. No, this is my first time here. I don't know what this place is. But I think it's a hot place, right? 아, 분위기 죽이는데? 아, 분위기 끝내주는데? Oh. Yeah, first drink. Oh, you have TK here? Yes, for men only. Ladies are free entry. 아, 아 여자들은 무료고 남자들은 티켓이 있구나. 아, 불공평. Or you want to have table? Or minimum spend tonight? Table? I'm here alone. You're gonna sit with me? I'm gonna get the table. If you wanna sit with me, I'm get the table. And we have free drinks every day. Start from 9 till 11. 9 to 11 of all free drinks. Free drinks for girls or for boys. And the menu up there at the bar, but for first drink charge, you pay the ticket and you can get more drink after 11. 아 여기 25만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만 5천 원 내면 안에 들어가서 11시까지는 프리 드링크래. 어떻게 그냥 들어가서 한번 쓱 둘러볼까? 한번 경험해 보는 거지. 여기도 발리에서 되게 유명한 곳 중에 한 개. 자 여러분들 1층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1층은 여기 이렇게 보면 바가 있어요. 바에 여기서 이제 술 이렇게 한잔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LED 조명으로 이렇게 계절을 바꿔놨네. 그리고 여기는 춤 좀 출 수 있어. 여기 괜찮은데? 근데 여기는 레스토랑인데 2층으로 올라가 볼까? 2층이 클럽이라 그랬거든? 이쁜데요? 아직 사람이 별로 없네. 사람이 지금 아직 많이 안 들어왔어요. 여기가 EDM 클럽이고 3층이 힙합이라. 3층이 힙합이네. 음악은 여기가 좋은데 근데 솔직히 아직 클럽 시간이 아니라가지고 사람 별로 없어. 사람이 좀 있는 데는 그나마 1층? 1층 거기 바에 가서 한잔 할까?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놀라운 게 서양인들이 30%? 현지인들이 50%?
동양인 20%? 그러니까 약간 현지인들이 오는? 현지인들이 좀 잘 나가는 애들이 오는 그런 현지인 클럽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야. 일단 1층 가서 뭐 우리 프리 드링크 티켓 있으니까 가서 뭐 좀 마시고 올라옵시다. Where are you from? 어?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어,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Where are you from? America. New Zealand. America. Oh, America. See you later. See you later. 아, 텐션 좋은데? 입장료 25,000원이면 다 프리 드링크야. 1층에서 일단 프리하게 한잔 해볼까? 자, 일단 1층에서. 아, 1층에서 우리 폼 한번 잡아보자. 나 오늘 나쁘지 않다. 자, 일단 여기 있으면서 분위기 한번 살피다가 시간이 좀 된다 싶을 때 우리 뭐 3층으로 올라가든가 하자. 아, 그리고 여기 현지인들이 많이 오네. 다 현지인이야? Hi. Where are you from? Oh, really? Nice to meet you. I'm from Korea. Oh,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사람이래. You're here for party? Work. Work. You work here? Yeah. With my home. What do you do? I'm host. Ah, host. Ah. Yeah. Come, come. Yeah. Huh? My boyfriend. Are you sure? No, no. Are you sure? Joking, joking. Let's go. No. Don't waste time here. No, I don't care. 수도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약간 보기 힘든 약간 좀 예쁜 친구들이 꽤 있네. 그리고 애들이 굉장히 글래머다. 여긴 CC클럽이에요. CC클럽. 25,000원이면 음식, 음료, 술 다 먹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25,000원이면 9시부터 11시까지는 술과 음료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프리 드링크가 한 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샷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기 보니까 뭐 데킬라부터 시작해서 뭐 칵테일, 샴페인, 맥주 뭐 이런 것들 그냥 다 11시까지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요리도 있어. 요리도 뭐 2시간 동안 약간 무제한으로 먹는 건가 저거? 근데 뭐 제가 그렇게 막 술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니니까. 근데 여기 잠깐만, 미녀 군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는데 옆에. 옆에 호스트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근데 다들 예쁘다. And where are you going now? Second floor. And what you gonna do? Dancing. Dancing. 아, 이 친구들이 저기 가서 막 춤추고 이제 약간 알바 그런 느낌이네. 근데 뭐 옆에 이 친구들도 예쁘지만 나는 지금 제 뒤에 저기 손님들 맞이하고 있는 인포라 해야 되나? 여기 안내하는 분들, 이분들이 몸매가 대박이야.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Welcome to the land of free access. Am I gonna fit in? 야, 스미냐기 신호가 안 좋아. 왠지 모르겠어. 야, 쿠타 쪽도 괜찮은데 스미냐기 왜 안 좋은지 모르겠어. 야, 그냥 25,000원 날렸다 생각하고 나갈까? 야, 이건 답이 없다. 야, 사람들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난 나왔다. 아, 확실히 뭐 7년 전보다는 인터넷이 좋아진 건 맞는데. 근데 왜 실내는 인터넷이 안 되지?